인사측이 임기 1년을 앞두고 부산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부정 운영 3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네.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 네. 저는 보시다시피 여성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아, 많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주민들이 염원이 표로 직결이 되고 그것이 그 결과로 정미영이라는 여성 구청장이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쭉 지나오면서 금정구민들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내가 제안했던 공약들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나가는가를 구민들이 생생하게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 하루도 하지 않으면 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초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제가 금정구청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 나누는 일자리, 따뜻한 공동체,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큰 4대의 카테고리 속에서 26개의 세세한 공약 사업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고 금정구청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말 딱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구민들과 약속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공약을 도대로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금정구청 천여 명의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명확하게 밝히면서 94%의 공약 이행률을 이뤘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금정구민들과 했던 약속들을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과 그래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남은 시간에는 최소한 완벽하게 적어도 완벽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의 기대치를 하나라도 더 들어드리는 그런 금정구청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약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제가 원포인트 공약으로 제안했던 것이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10여 개가 움직이고 작은 도서관 공사립을 포함해서 39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 금정구청, 그리고 금정구가 인구가 아주 많을 때는 32만까지의 인구로 그야말로 문전승시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만 부산을 포함한 지역이 소멸되어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금정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대표적인 곳이 서동과 금사동 방역입니다. 그래서 서금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유치해서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금정구에 발걸음을 하게 할까 그리고 정주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아파트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그 관리비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 전국에서 최저의 관리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어떻게 공공보육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의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정구에 공립 어린이집을 제 임기 3년 동안에 6곳을 더 확충하고 공립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또 6곳을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젊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고 또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들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축제들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즐겨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전 산성 축제, 그리고 금전 라라라 축제, 네, 라고 해서 가족형의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라라 축제,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디저트 등 금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이 작업해서 날개를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컵 디저트와 또 먹거리, 그리고 간식거리를 개발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청년들을 돕는 그 라라라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그 라라라 페스티벌은 지금은 전국 단위로 알려져서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한 2박 3일 동안 찾아오는 그런 큰 축제를 지금까지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많이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루하루 금정구청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나는 금정에 살아서 참 품격 있어, 대접을 받고 있어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금정구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다라고 네. 들어볼 수가 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부산시 최초로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조금 전에 제가 성과 중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정구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60% 이상의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니까 작은 비용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임하고 난 뒤에 구청 조직 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 집단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재질을 가지고 몇 번을 도색을 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색에 관련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이 아파트에는 어떤 도료를 사용하고 몇 번을 도색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장에 딱 맞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계약원과 자문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많은 아파트들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도색을 한번 하고 나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주민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하나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승강기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를 가는데도 억 단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은 전문가 집단을 파견해서 이 승강기가 전체를 갈아야 될지, 일부 부품만 갈아도 될지를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관리비가 절감되는데, 처음에 이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우리 집 관리비 뭐 100원, 1000원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는 관리비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 수선 중단금이나 이번에 도색에 의한 비용이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선관기를 교체한 비용이나 공공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내야 되는 관리비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공 부분에 드는 관리 비용을 전문가 집단을 파견해서 컨설팅을 하고 원가를 제시해드림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운영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됨으로 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갈등을 방지하는 거죠.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전문가 집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해드림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쭉 저희들이 예, 긍정적으로 내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운영에 대한 노력을 느끼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에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처음에 만들어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산에서는 최초였고요. 그리고 내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들이 개정판을 또 이렇게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이제 절감 가이드북은 됐는데 그러면 도색이나 방수, 승강기, 전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전국 단위에서 최초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금정구청에 네. 오신 분들도 많이 잘 보실 수가 있겠네요. 금정구청에서 이 책자를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수도. 하면 저희들 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이 종이로 나눠드는 데는 예산이나 분배의 네. 한계가 있어서 매우 소중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혼자만 가지긴 아까워서 파일로도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집단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네.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부산에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생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이 관리비 절감을 어떻게 개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그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방수나 도장, 특히 큰 건축물에서는 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공공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컨설팅 사례집에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이나 성함도 실명으로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역전사업 현장 방문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금생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공간으로 준비가 되나요? 네. 저희 금정구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년 동안에 작은 도서관을 탁송하는 데 있어서 한 10여 곳이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총 공립의 작은 도서관을 11곳을 제가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립의 작은 도서관들이 39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게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금정구가 도서관의 인구 대비 면적에 있어서는 금정구와 사하구가 열악하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금정구청장으로 근무한 지가 이제 겨우 3년입니다. 금정구 역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 제가 할 수 있던 역할은 3년. 지금 현재 39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금정구 전체 면적 대비 금정구 구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될 도서관의 면적은 아주 적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개장이라고 할까 개원을 하지 않아서 그 수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금생도서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생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산성터널이 뚫리고 그 맞은편에 해운대와 기장을 잇는 윤산이란 산 아래에 윤산터널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터널이 이렇게 뚫리고 나면 터널 위에 예, 보통 이제 숲으로 조성하는 예, 땅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저희와 같은 도심에서는 토지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터널 위에 생기된 유휴부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유휴부지를 도서관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됐죠. 부산시.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되었고 국가와 부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약 190억 정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심 가운데 있기도 해서 지하
3층은 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 2, 3층은 공용 주차장 77년을 만들고, 78년을 만들고, 또 지하 1층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으로 1, 2, 3층으로는 독서 여유산이라는, 이 산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터널 위에 산이. 네. 그래서 산을 거니는 듯이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힐링하자는 컨셉으로 도서관을 설계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곧 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여 권의 도서를 준비를 할 것이고요. 어린이, 중장년, 청소년, 그리고 특화된 자료들,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요즘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시험 공부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이 가서 오늘을 돌아보고 쉬고 내일을 준비하거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식, 문화, 놀이터이지. 그래서 앞쪽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과 작품들을 전시해서 힐링할 수 있는 갤러리, 그리고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강당과 학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생도서관이 개장을 하게 되면 부산 시민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터널 뒤에 지어지는 도서관인 만큼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배산입니다. 앞으로는 터널이죠. 터널 앞에 금생뜨락이라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위쪽에서 거닐듯이 계단을 타고 금생뜨락을 거닐면서 도서관에 들어오시면은 환히 튀어든 카페와 도서의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림 같은 그야말로 도서관입니다. 꼭 이제 10월 말이나 저희들이 11월 달에 네. 개장을 지금 아주 꼼꼼하고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오셔서 그곳에서 차 한잔 하면서 앞쪽에 펼쳐진 산성 터널과 수림로를 바라보면서 산성을 바라보면서 책과 마주하는 힐링의 시간을 꼭 가져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을 바꾸어서 더 큰 네. 변화를 추구하신 것 같은데, 말씀만 들어도 정말 상상이 돼요, 지금. 아무런 그림입니다. 네. 네, 올해 이제 개관을 하면 저희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병원 이제 근데 네. 그 단어만 들어도 좀 네.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렇죠. 네. 이게 전환 방향이 지방의료원이냐 아니면 네. 보건자 병원이냐를 두고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금정구의 입장 그리고 진행 네.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침례병원은 참 금정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한켠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많은 힘이 있고 그 힘이라는 것이 능력이기도 하고 재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재원이겠죠. 능력이 있다면 동부 3권, 금정 구민뿐만 아니라 동부 3권역에서 금강권과 생명권의 차별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 저희는 제가 능력이, 제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그 침례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이 5, 6천억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금정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도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행정적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TF팀을 꾸리기도 하고 또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민관협력 TF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또 우리 중앙정부에 관련된 국무총리실이나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동부상권역의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공공병원화를
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발표 결과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포함한 9천 명이 넘는 분들이 침례병원이 꼭 공공병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염원을 담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공공병원화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가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고 곧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은 금전국민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양산, 울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2017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건물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설도 리모델링 하는 데는 점점 하루가 더 지나갈수록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요. 저 아까운 공간이 더 쇠락하기 전에 공공병원화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생기면 병실이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안전문자를 띄우기 전에 부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남아있는 저 공간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해서 부산 시민 모두의 이 골경 주민들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병원을 모두를 위한 병원화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또 이념 같은 당시에 보호자 병원 관련해서 이제 조례안 내셨다고 하는데 같은 입장이신 거죠? 네. 이 부분은 부산시 단위에서도 인수하기가 힘든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에서 저 남쪽에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야말로 뭐 제1여의도시에서 쇠락하는 우리 부산에 관심 좀 가져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네, 일단 하루빨리 좀 결론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10여 개 언론사와 같이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오신 기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